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한 주 동안 국회는 점거농성과 본청 난입 시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 등 보수 세력이 보여준 폭력적인 모습에 여당은 불법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배후와 조종, 방조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매우 실용적인 조력자도 등장했습니다.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싸움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를 배후에서 조정, 강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파괴 헌정유린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불법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불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불법했습니까? 불법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막은 자가 불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적반하자. 적반하자. 우리 앞에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정말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 침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유한국당이 한시바삐 의회 민주주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검경의 수장이 국회 자기분에 서명하고 패스트트랙 수사를 지지분 끌고 있는 검찰도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늦게 할 것입니다. 일찍 기소했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동지들 어제 마요시고 잘 싸웁니다. 그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다 도망가더라고. 스피커가 마이크가 앰프가 없어서 우리 앰프 빌려줬다니까요. 국회 난입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은 컸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이 집회 참가자로부터 폭력과 수모를 당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찾아갔는데요.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도중 강력한 적수가 등장해 일단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무차별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건 예사고 김을 파서 사과하세요. 예의를 지켜야지. 예의를 그쪽에서 지키십시오.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욕을 하고. 도대체 저희가 거기에다가 아니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마이크를 들고 하세요?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시끄러워서 뭐 시끄러워서 못 듣겠어. 그게 자유한국당 당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수백 명이 시끄러워서 확인했어? 우리 당 당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주먹 쓰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스스로가 국회 최소한의 이런 공격을 무너뜨리고 자유한국당의 당원인지 어디 가서 얼굴을 사람인지 얼굴을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집회 참석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유한국당들이 한국당 집회 참석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이고 뭐고 처벌하라 하세요. 그분들 잡아가지고 의적 책임 있는 이게 고발하세요. 가지고 잡아서 잡아서 반성하세요. 반성. 반성하세요. 그런 얘기 안 먼저 들어가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공격을 비판하고 마세요. 사람을 공격하지 마시고 말이야.
네. 본인들이 국회내에서 지금 거지르고 있는 국정이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폭력을 쓰지 마세요. 누가 지금 폭력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었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라 망치고 있는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인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먼저 제출하고 신분을 밝히는 게 급정적으로 와서 바로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 지경이 당신들 밥그릇 늘리는 게 정의야? 마세요. 당신들 밥그릇 늘리는 게 정의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라고요? 어디 와가지고 여기서 세상에 오른 척을 합니까? 그래 가세요 빨리. 어디 와서 제일 정의로운 척이야? 생각은 당신이다 해. 어디서 여기 와서 세상 오는 척을 해? 여기가 어딘데? 어? 국회 내 집회의 여파는 한국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보수 유튜버들의 국회 출입이 막혔다며 항의하고 나섰는데요. 언론의 자유를 거론하며 출입을 호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주 솔직한 속마음까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정상적으로 출입한 대로 그대로 두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통행이 지금 막아놓으신 지가. 이제는 풀어주셔야 돼요. 아니, 3일째 지금 예? 16일 날. 그 3일이 그럼 짧습니까 그게? 아직 그 위험이. 그럼 어떤 위험입니까? 완전히 없어졌다고 장난이다면. 그리고 유튜브가 자유한국당의 그런 행사를 취재하러 오겠다는데 이것은 출입을 허용하고 안 하의 문제 아니에요. 그 보장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 취재는 취재증을 받아야 취재를 하는 거죠. 그거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정당하고 자유로운 취재 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방문하겠다고 온 사람이 막 다니면서 취재하는 걸 아무것도 네, 조장님, 예, 유튜버들이 이 안에 질서 그런 건 민주주의는 죽는 겁니다. 이제 독재 국가는 이게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맛이 맞지 않는 뉴스를 못 내보내가 하겠다, 원천적으로 통제하겠다 이 말이 되는 발상입니까? 600명이나 출입 기자가 있는데 무슨 민주주의 통제라고? 저기 안 지금 발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 되시. 폭력을 쓴다 그런 자 문재인 정부가 제재를 받아야 되지만 그, 자유롭게 아니, 취재하는 거 그중에는 출입을 아니 조용히 하는 분. 들도 있지만은 예. 또 좀 싸나운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래요. 막 여기저기 들이 막 성장돼. 그런 전차 유튜버들 동자신 분들이 와서 서로 싸우고 폭력행위를 하더라. 그래서 유튜버들을 통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랑 우리 당과 생각이 다른 그 유튜버들이 와서 실제 그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런 분들 통제해 주세요. 와서 우리 당 행사를 방해하고 또 우리 정상적인 취재를 하는 우리 측 그 많은 그 국민들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그 유튜브 방송하는 그분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방해하고 그분들과 트러블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좌파 그 유튜버들 그분들 통제해 주세요. 그게 이제 아니 한번 다음 21대 국회 그쪽에서 의장 돼가지고 했다고 한번 그렇게 한번 21대는 아니 21대 가서 또 제대로 판단하고 아니 그렇게 보셔야지. 국회 운영상 필요하다면 그런 중간 과정의 확인 과정을 좀 밟고 언론 자유가 보장이 돼야 저희가 21대 총선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양측의 취재원과 취재 대상은 지금 언론 자유가 1,600명이나 지금 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혼자 오시신 부모님 다 좋아요. 그랬던 저 버스 저렇게 막고 하는 게 그거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날 그 얼마 안 된다는 거 그냥 강제적으로 개세를 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왜 저랬냐 그렇게 사무총장이 문 열라고 그래 저런 일 생겼다 그래가지고 요인때 ᄉᄇ
보수 세력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한 시간 국회 본청 안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하는 민주당 의원 그리고 왜 하필 여기서 이러느냐는 한국당 관계자들 아슬아슬한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차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 3법을 더 이상 발목 잡기 마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리게 될지도 모르는 본회의에서도 유치원 3법은 선거법, 공수처법보다 여전히 뒤에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항상 맨 마지막입니까? 이렇게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인영 대표한테 물어봐요. 이인영 대표한테 물어봐요. 이인영 대표한테. 말해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본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딴 데 가서 유치원 3법 발목을 잡는 것은 전문가가 정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말할 상황이 없는데 지금 잔인한 생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략적 이해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뒤로 하시나? 유치원 3법 뒤집어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소리 지르고 제 기자회견조차 방해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한심하고 눈물 납니다. 다른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진짜 이건 시대 안 되겠네 진짜. 로텐더울이 자유한국당 건가요? 여기 자유한국당이 전세는 건 아니죠. 로텐더울은 우리 국회의 것이고 국민의 것입니다. 질문도 있습니다. 아 질문 선생님 기자들이 먼저 받고 제가 선생님하고 따로 할게요. 아니 그건 여야가 다 마찬가지죠. 누구든 반대할 수 있고 유치원 3법 찬성할 수 있는데 제가 5분 안에 정리하려고 자꾸 와서 이러시니까 시간이 더 하세요. 아니 더 해도 돼요. 아니 토론을 신청하시든가.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연합회 학교 운영위 연합회장을 했는데요. 자 토론 한번 하시죠. 아 그거 알았어 해드릴게요. 유치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드릴게요. 앉아주세요. 마지막까지 좀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저 김상훈 의원입니다. 저도 좀 인터뷰 좀 할게요. 그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장과 4+1 정당 대표들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마땅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저쪽 취재하실 것 같은데 취재하시고 이따가 좀 할게요. 사무실에 와서 왜 이러냐고. 토론 안 할 거죠? 안 할 거가. 아까 토론하자고 하신 분 토론 안 할까요? 방송 토론 잡으세요. 방송 토론 잡으세요. 자유한국당이 여당을 상대로 더욱 강경한 투쟁 노선을 걷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보수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깃발을 내걸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포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신당명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하태경 위원장님께서 네 약칭은 약칭은 새 보수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보수다 변화 혁신을 네. 통한까지 말이죠 아예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어제 당명을 발표한 새로운 보수당 결국 모든 사안에서 자유한국당과
변론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연구해두고 장랑작업을 하는 모습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신당의 당명까지 발표해놓고 바른미래당 당정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당적부터 정리하기 바랍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보수 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성공을 빌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이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사의 새 지평을 열게 될 오늘 저희 변화혁신 새로운 정당명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자, 새로운 당명이 우리 카메라 앞에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제 신당명을 공개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도 무척이나 떨리고 그리고 저희 신당명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혁보수 신당을 만들겠습니다. 그 이름이 새로운 보수당. 이렇게 오늘 아침에서 경론을 겪으면서 정해주신 것도 저는 정말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과연 뭘로 정해졌을까요? 저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몰랐습니다. 당경을 공개한 행사를 시작하겠는데요. 사회를 보고 있지만 저도 많이 떨립니다. 국회에서 점거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한 사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유치원 3법의 처리는 갈수록 더뎌지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하루빨리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 사이 있었던 주요 이슈 정리해드리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